건드리잖아. 그럼 같이 밀고 같이 가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아니 강제설의 vs 전체수로 약 올리는 상대팀. 아하. 아 저도 당연히 1번은 좀 한 몇 달 전에 이런 상황이 네.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그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랭크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저는 역전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저는 자신 있었어요. 이길 자신이 못한 애들끼리 지들이 빡쳐가지고 그냥 썰은 내포 나와서 그냥 썰은 됐어요. 근데 저도 1번이긴 해요. 자 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라인 2차까지 벌써 뚫림. VS Q도 올렸는데 전판에 겜 망친 녀석과 또 만났을 때. 나 오른쪽. 야. 저도 오른쪽이긴 해요 이게. 나 무조건 오른쪽. 저는 이제 왼쪽 입장을 한번 말해보자면 한쪽 라인이 2차까지 벌써 뚫렸어요. 상대 탑이 트린다이머 선픽을 했는데 갑자기 우리 탑이 후픽을 하고. 아니 지금 17분인데 2차까지 벌써 뚫려있으면은 한 14분. 14분? 그러니까 솔직히 한 3번 따여서 최고 한 3, 4칸 따인 다음에 전염 걸려가지고 2차까지 밀린. 충분히 근데 나올만한 예? 상황인 것 같긴 하다. 이거는 충분히 나올만한 상황이에요. 뭐 애초에 팀게임에서도 많이 나오긴 하죠. 그러면은 이제 Q 돌렸는데 전판에 겜 망친 녀석과 또 만났을 때 혹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든 선생님부터 혹시 방법을 하나 알려주시나요? Q 돌렸는데 갑자기 전판에 겜 망친 녀석하고 또 만났어. 이게 참 판결하기 조금 어려워지긴 했죠. 요즘 그 익명제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픽창에서 전판에 만난 애를 알아볼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쵸, 특히 게임 망친 애를. 근데 저는 좀 보이더라고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만났다 싶으면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해야 돼요. 미리 꿀픽을 박나요 혹시? 저는 그런 경향이 없진 않아요. 이제 전판에 했던 픽을 일부러 합니다. 혹시 코 선생님은 그러면은 방법이 있나요? 전판에 걔가 했던 챔프를 베네요. 그러면은 이제 그 원챔 분이셨어요. 근데 그 원챔이 딱 밴돼가지고 게임 시작했는데 그분이 다른 픽을 딱 가지고 왔어요. 그럼 민망하지 않나요 서로? 아 그거는 네. 안 민망하죠. 저는 당당하기 때문에. 당당하다고요? 뭐가 당당하죠? 당당한 팀 3명을 지금 패배로 이끌었는데. 아니 그러면 다지 했어야죠. 그러면 올려놨어야죠. 지 잘못이죠. 그럼 만약에 네. 이블린 원챔이에요. 네네. 이블린 원챔으로 그럼 저는 아워소를 픽해요. 아 저는 근데 약간 네. 냉정한 사람이라 네. 이미 시작했으면 이기려고 하죠. 그래도. 아 진짜요? 그래 얘도 결국 같은 티어니까 잘할 때가 있으니까 같이 만나겠지. 그러면 제가 또 이제 한 말씀 올려도 되나요? 이제 최근에 예? 제가 이제 피에스타 선수한테 찐텐으로 빡친 적이 있었어요. 왜요? 전적을 조금 보여드리자면 저희가 바텀이 진카르마였거든요? 그냥 징크스하고 노티를 그냥 죽이듯이 패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솔킬 따인 요네가? 죄송한데 솔킬은 안 따였어요. 그러니까 니달리가 바텀을 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꾸 미드로 가서 게임을 망치는 거예요. 요네가 15시인 게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13데스가 저 피와 땀을 흘린 13데스가 아니라 그냥 한 번씩 사이드에 가서 한 번씩 죽은 13데스일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하 네. 저는 그래서 혹시 그분이 옆에 있는 같은 친구라면 피에스터 선수가 큐를 잡으면 저는 안 잡습니다. 같은 큐가 걸리면. 네 이제 대처 방법 알려드렸고요. 와드 안 박는 서포터 vs 내 모스트 챔피언이 너프 먹음. 아 이거는 또 이제 오른쪽은 코 선생님. 카시오페아 너프 먹을 때 무슨 기분이신가요? 제가 장인회 때 기억을 좀 더듬어 봤는데 네네네 근데 저는 너프를 당해도 늘 해답을 찾았어가지고 저는 계속 새로운 빌드를 연구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아하. 큰 타격이 없었어요. 멘탈에 타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선수분들 중에 약간 자기 팀 서포터가 이렇게 와드를 안 박는 경우가 있어서 내가 좀 죽은 경우도 있다 뭐 이런 경험이 혹시 좀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아 많죠. 아 네. 많긴 하죠. 혹시 그 코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당연히 이제 제 쪽 시야를 뚫어줘야 제가 제 플레이를 못하니까 이게 또 라인을 안 밀면 게임 진행이 안 돼. 그래서 밀다가 막 죽고 이런 경우 있죠. 어허. 근데 그러면 죽은 사람 잘못 아닌가? 그러면 이제 마음 아픈 거죠. 그러면 이제 서포터가 거기서 이제 채팅. 아니 이걸 왜 죽음? 아 딱... 그러면 저도 그 서포터 죽여야죠. 그러면은 이제 그 코 선생님한테 만약에 왜 죽었냐고 물어볼 경우 목숨의 위협이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 정치는 아무래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미라핑으로 신경 긁음. 정글 못 먹게 일부러 방해하고 다니는 팀원 EX 신드라 W. 둘 다 빡세다. 미리 보는 결승전이 아닌가 싶은데. 킹 받긴 한데 왼쪽 거는 핑 차단하면 그만이긴 해. 냉정하게. 난 아 근데 나도 그 말 이번이 이거는 후적이긴 하다 솔직히. 여러분의 의견 잘 알았습니다. 근데 피에스타 교수님께서 이제 차단을 했기 때문에 미라핑으로 신경 쓰는 건 상관없다. 하지만 우리 피에스타 스파링 피하지 않거든요. 차단 안 합니다. 피에스타 선생님은 미아핑으로 신경 긁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저는 이제 그 앞서 말하신 이제 두 분 중에 또 한 분은 차단을 한다 하셨는데 파이터 분이 한 분 더 계시거든요. 아 혹시 우리 팀 복싱 팀인가요? 파이터도 파이터 분이 혹시 그러면 대처 방법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냥 간단해요 솔직히. 그 맞불 작전으로 가던가 솔직히 타이밍을 노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꿀팁일 수도 있는데 네. 꼭 싸우는 판에는 그 친구가 이제 저랑만 싸울 확률이 낮단 말이죠. 아 그쵸 그쵸. 그래서 조용히 지켜봅니다. 다른 라인에서 사고를 쳤다 그럼 바로 그 익명 투표핑 아시죠? 그 파란 핑 그 머리에다 6번을 찍어주면은 좋아 죽어요. 그러면 또 이제 갑자기 이제 불씨를 옮길 수 있다. 그 틈을 통해 나는 클린한 게임. 아 아주 좋은 방법을 시청자분들께 채팅 금지 당해서 채팅 못한 vs 대포 놓침 어떤 게 더 멘탈이 나가시나요? 아 내가 이 게임에서 좀 캐리하고 있는데 오더를 해야 되는데 채팅 금지를 당해서 오더를 못해가지고 내가 죽었어. 약간 지금 봐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냥 대포를 놓친 게 약간 화나시는지. 그렇게 가정하면 왼쪽이긴 해. 저는 지금도 핑 패치돼서 핑 잘 안 찍혀가지고. 아 맞아요 그거 이건 인정할게요. 네. 그럼 혹시 대회 중에 대포를 놓치거나 그런 상황이 좀 있었나요 여러분? 저는 오른쪽이 약간 생활화돼서 제가 대포 놓친 걸 까먹어요. 아하 대포를 안 먹고 게임을 임하신단 말했는데 대포를 먹으면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순수 팩트긴 해요. 대포를 먹으면 얼마나 더 세질까. 그럼 혹시 대포를 좀 잘 먹을 생각은 없으신가요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해보겠습니다. 저는 좀 오른쪽인 것 같은 게 이제 만약에 원딜이 대포를 안 준다? 그럼 네. 원딜 앞에 5초 동안 서 있습니다 일단. 아니 이거 고이트롤을 한다는 거죠 브로가? 아니 고이트롤 아니고 아니 여기 고이트롤 맞잖아. 아니 16강이니까 빨리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네, 저 2번이요. 저도 2번. 저도 2번. 저는 2번. 2번이죠. 저도 이거는 2번. 뭐... 전 2번이요. 저도 근데 2번이 좀 킹받네요. A few inches later. 그러면은 탈주 vs 단독 행동하고 잘려서 게임 판도가 바뀜. 안 돼, 갑자기 네네네. 그냥 탁 2번 할라 했거든요. 네, 탁 2번. 네, 1번 지금 채팅을 봤는데 난 이만 우주로 들어갈게. 미래를 보았어. 8승한 충전 완료! 하고 지금 게임 나온 거거든요. 킹받긴 하네. 그쵸, 싸커킥 마려운데 이거는? 근데 저는 좀 더 빡치는 게 게임 9쿠반에 단독 행동하고 잘려서 게임판도 바뀔 때 그 피선생님 9쿠반 아니더라도 잘려가지고 게임판도가 바뀔 때가 많잖아요. 혹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뭐 그걸 한다고 이제 게임이 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잠깐만요 저 마인드라서 잠깐만요 저 마인드라서 혹시 그 뒷말을 좀 더 붙여줄 수 있나요? 피에타 선수 말하신 게 네. 한 번 잘려도 게임이 지진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 많죠? 들어보세요. 탈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게임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4대5로 어떻게 뒤집습니까, 게임을? 아, 그건 맞죠. 그건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단독 행동하고 잘려서 게임 판도가 바뀌었어. 게임이 진 게 아니라 판도가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아직 이길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러니까 피에스타 선수가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 이렇게 종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평평한 종이가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막 이렇게 막 구겨요 구겨 막 이렇게 구겨가지고 저기 그 한강에다 버려놓고 야 이거 다시 찾아가지고 피면은 우리 다시 게임 해볼 수 있다? 우리 다시 파이팅 해보자. 더 빡치는 게 어차피 지는 판? 그냥 탈주해서 근데 갑자기 이기고 있는 판에서 게임 극후반에 단독 행동을 하고 잘린다? 라이엇이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유리한 상황에서 게임을 지면은 점수를 덜 깎아요. 맞아요. 옛날에 없었어요. 네. 아 옛날엔 그게 없었어요? 옛날엔 없었어요. 그럼 뭐 어쩌라고요? 지금은 그렇는데. 2번으로 좀 마음이 가긴 하네요. 근데 이거 2번이네. 그 다음 강제썰렘 vs 원딜이랑 싸우고 삐져서 CS 먹는 서포터. 저는 1번. 저는 진짜 이 상황을 겪어봤으니까 뭔가 네. 강제썰렘에 아직도 그 계속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Q 돌렸는데 전판에 깻망친 녀석과 또 만났을 때 정글 못 먹게 일부러 방해하고 다니는 팀. 이거는 전판에 만나서 또 만난 애가 저렇게 한 거 아니에요? 나도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 가능성이 있죠 그것도. 2번이 맞는 거 같은데요 이게. 같이 할까 고민하다가 안 하고 결국 게임 패배 강제 썰렌. 솔직히 저는 이제 스크림 하다가 아니 우리 팀 아니 조합이 조금 아 같이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상황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게임을 졌어요. 그러면 저는 멘탈이 안 나갑니다. 아 코치님의 뱀픽을 내가 수행하지 못했구나. 정글 못 먹게 일부러 방해하고 다니는 팀원 vs 탑 차이, 정글 차이, 미드 차이, 원딜 차이, 서포 차이. 근데 네. 저는 1번은 네. 진짜 가둬야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아니 2번은 격리, 1번은 가둬야 된다. 1번이 더 심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러니까 신상이 좀 궁금해요. 대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으면 저럴까. 와 결승. 결승전 아. 강제썰렘 vs 아. 정글 못 먹게 일부러 방해하고 다니는 팀원. 1번에 좀 더 마음이 가네요 전. 저도 마음 1번에 마음이 가긴 하는데 난 근데 강제스는 당할 때 그냥 허탈하더라 그냥. 그건 그 당신도 못하고 있어가지고.
방제 서렌이잖아. 방제 서렌 이 친구야. 피터 선수는 혹시 몇 번 같아요? 저는 그래도 그 못 먹게 일부러 방해하고 다니는 티본이 멘탈 더 나갈 것 같은데요. 신드라처럼 망치고 돌아다니면 진짜 이 게임 왜 하고 있나 이 생각 들면서. 네, 저도 1번은 맞는 것 같긴 한데 순간적으로 멘탈이 확 터지는 건 2번인 것 같기도 해. 난 1번 할래. 나도 1번이긴 한데 이게. 아 근데 저도 1번 하겠습니다. 1번이긴 해요 이거. 하죠, 아하 이거. 정글 못 먹게 일부러 방해하는 팀원 신드라가 또 이제 이렇게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혹시 코스님 네. 그 방중 하시는 거 아니죠? 제가 방송 겸 프레임 드랍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면 오늘 또 그 1대1 한판 가시겠습니까 혹시? 네 1대1 합시다. 코스님 들어오세요. 오늘은 뭐 할래요 형? 어? 뒷고가 안 켜지. 코스님? 코스님? 혹시 방중 하셨나요 코스님?